지수야, 듣고 있어? 지수야, 나는 내일 네가 오늘 시험을 통과해서 너무 기뻐. 얘들아, 어서 보자. 자, 주어 동사. 자, 얘네들이 자, 뭐 하니? Color, preference. 색깔? 선호지? 색을 선호한 밑에 선생님이 해석 달아놨어. 색을 선호하는 거에 대해서 보여준대. 자, 근데 샘플인데, 누구와 누구의 샘플이야? 맨과 여자의 샘플이야. 그치? 컬러 프레퍼런스. 자, 프레퍼런스 여기 보면은 명사형 잘 보고, 그쵸? 자, 블루는 가장 선호하는 색깔이지. 자, 그런데 여기서 B 플러스 PP. 선호되어지는 거지, 블루가. 자, the most, 가장 선호되어지는 색깔. 남자와 여자 양쪽 모두에게. Both men and women. 그런데 여기서 뭐가 온다? PP형. 누구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거야? 42% 남자와 29% 여자에 의해 선택되어진. 그치? 자, 그래서 요거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원래는 뭐가 생략돼 있다? 위치. are, 그치? which were,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green was the second most preferred color by men. 자, 근데 그 다음에 green은 뭐래? 두 번째로 the second most지. 얘들아, the second most 잘 봐봐. by color by men. 자, while 무슨 뜻? 반면에 퍼플은 was the second most preferred color by women. 자, 여자에 의해서 가장 선호되어지는 거야. 자, 사실상 in fact the percentage of female 자, who 그치? 퍼플을 선호하는 여자들의 퍼센티지가 자, 사실상 over 무슨 뜻일까? 이상입니다. 자, three times higher. 자, 비교급 앞에. 자, 뭐가 온 거야, 지금? 세 배라는 표현을 하죠. 그럴 때는, 자, 기수를 쓰고, time에다 뭐만 붙이면 돼? s 쓰면 돼. 비교급 앞에. 그러면은, 뭐뭐보다 세 배나 더 높은 이런 뜻이 돼. 세 배. 비교급 앞에, 자, 이렇게. 기수 쓰고, times, s 붙이고. 자, 그런데 then 무엇보다 that of their male counterparts. 자, counterparts란 뭐야?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지. 남자 상대방의 그것보다 세배더 높대. 뭐가 더 높다는 거야? 뭐뭐보다 그들 남자 상대방의 그것보다 세 배가 높대. 그럼 여기에서 대가 노우즈 중에 뭐가 들어가야 돼? 대시 들어가는 거. 왜냐면 요게 나타내는 게이 퍼센티지야. 남자의 퍼센티지가 여자의 퍼센티지보다 높다 이 말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as for이 되겠지? 뭐뭐에 있어서. 자, the color preference for red and yellow there was a relatively. 자, relatively 무슨 뜻? 상대적으로, 형태 잘 보고, 상대적으로 small differences. 작은 차이점을 보입니다. between 남자, 여자 사이에. 그죠? 자, 1% point difference. 1%가 차이가 보인다는 얘기, 단 1%. 자, 그 다음에 가장 선호를 하지 않은, 그러니까 the least야, the most가 아니라 가장 선호를 적게 하는 컬러가 뭐예요? the least preferred. the color was pink for men. An orange for woman.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들어갈까? 각각 1%와 3%를 차지하면서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
그럼 뭘 할까? 어카운티드가 어카운팅일까? 여기 책에 나와있지 얘들아. 뭐 팅이 되는 거지? 티드가 되면은 뒤에 목적 아무것도 안 오잖아. 그죠? 자, accounting for. 자, 그 다음에 각각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respectively. 자, respectfully는 존경스럽게도라는 뜻이야. 전혀 다른 거지. 자, respectively. 각각이라는 뜻. 이거는 되게 중요해. 여기 지금 여기에서도 relatively라고 해서 이게 뜻이 뭐니? 친척이 아니라 얘들아 뭐예요? 상대적으로 이거 표현 잘 봐. 그러면 respectively 각각 요거는 되게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요거 that 잘 보고 응? 여기 chosen 잘 보고 counting 잘 보고 the least와 the most 잘 구분하고 근데 웬일로 도표를 이렇게 했냐.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선호하는 표현을 할 때 뭐라고 그랬니? The second most라고 그랬어. The most second이라 the second most. 그쵸? 그 다음에 좀 잘 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비동사 플러스 PP로 이루어져 있다. Was preferred.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purple was preferred. 그쵸? 그리고 that 잘 보고 그쵸? 자, differences. 자, 그 다음에 small difference. 자, 여기 지금 오타 났다. 여기 봐봐. 여기 어잖아. 근데 여기 S 붙이면 되니? 안 되지? S 빼야지? 아, 너희들 여기에는 정확하게 나왔구나. 그치? 아니, 얘들아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4. 교재랑 약간 달라서 헷갈리니? 헷갈리진 않지? 네. 자, 사 볼게요. 자, above graph shows 똑같아. 막 구조는 다 똑같아. The share. 자, 여기서 share라는 거는 무슨 뜻? 점유율. 차지하는 걸 말하는 거야. 점유율. 자, 어떤 점유율이야, 얘들아? 자, holiday trip. 여행, 휴가 여행이지? 휴일 여행, 휴일 여행의 점유율을 보여주는데 EU resident, 유럽 거주민의 holiday trip의 점유율을 보여준대. 2011년도, 그쵸? 근데 뭐뭐에 의한 거야? 뭐에 대한 거야? 주요? 이건 뭐예요? 숙박? 수단이야. 그쵸. 주요 숙박 수단 별. 이때는 얘들아 이거는 그냥 오모 별.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아니고요. 자, 위에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자, 주요 숙박 수단별 2011년도 EU 레지던스의 여행의 점유율을 보여줍니다. 자, private tourist. accommodation. 그죠? 자, private는 여기서 뭘까, 얘들아? 개인 여행이지. 개인 여행 숙박. 근데 뭐와 같은? second home. 별장. 자, 뭐뭐와 같은. 그치? 별장과 같은 private accommodation이. 그죠? 얘가 주어가 되는 거지. 응? 전이, 뭐, took up. 차지했습니다. 그죠? large portion. large portion이 뭘까? 아주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가장 큰. 자, 어디에서? 국내 여행의
있어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했습니다. 자, while. 이게 뭐야, while이? 반면에. 반면에 호텔과 similar establishments. 요거는 뭘 얘기할까, 요거? 요거는 시설을 말하는 거, 시설. 원래 establish가 무슨 뜻이니? 설립하다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명사형으로 바뀌면서 시설이 되는 거야. 자, hotel similar establishment. 그치? 자, 여기에서는 뭐가 될까? 디드일까, 둘까, 얘들아? 디드가 돼야 돼. 왜냐면은 같은 맥락이잖아. 그치? 여기서 디드라는 거는 투컵을 말하는 거야. 차지했습니다. 저기서 so는 뭐예요? so?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so는 뭐예요? large portion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쵸? 큰 포션을 차지했대. 근데 여기에서는 호텔과 similar establishments는 어디에서? outbound holiday trip. outbound라는 건 뭐야, 얘들아? 국내가? 해외 holiday trip 때. 그쵸? 국내에서는 개인 별장이 있고, 해외 갈 때는, 해외는 좀 이해되는데, 국내는 개인 별장이 있대. 우리나라 얘기 아니잖아, 얘들아. 그쵸? 요즘에 세컨하우스 되게 유행이잖아. 그쵸? 그래, 얘들아, 너희들 나중에 세컨하우스 가져라. 알았지? 열심히 해서. 응? 아니, 뭐, 한대. 뭐, 한대. 세미 사진이. 지수. 지수는 서진이 집사. 진짜 듣고 있니? 아 맞다, 이게 중간에 녹화되는 거지? 어떻게? 진짜 듣고 있니? 어떻게 어떻게?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막 나중에 거의 막 nothing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나 그냥 얹혀 있어도 돼? 어? 쌤은 제 머리새가 있잖아요. 걔가 찾아주지 않는다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 domestic holiday trip에서 자, more than, what is more than? over. 그치? 이상. 뭐라고 그랬어? 자, 3분의 2 이상. 이상이 자, were spent. 보내줬습니다. 어디에서? at hotel, private tourist. 시끄러워. 그걸 보냈습니다. 자, in outbound holiday trip에서는 그러나, 자, 반전이 일어나지. 그러나 outbound trip에서는 less than이래. less than 3분의 1이에요. 얘가 were spent 보내줬습니다. 자, at 어디 적혀있어? 어머머. 지수토리니까 천천히 말해. 3분의 2. 지수야 듣고 있니? 아유, 저 미치겠다. 자, so spent at private tourist accommodation more than 20%. 20% 이상이, 그쵸? 어디? domestic holiday travel에서 so was spent 보내줬습니다. 그쵸? as a hotel and similar establishment. 자, 그 다음에 for outbound holiday trip. 자, 어디에서 머물면서? 어디에서? 약간 이게 갔나 잘 봐야 되겠다. 혹시. 호텔. 호텔과 비슷한 시설? 시설에서 보내면서. 자, 몇 퍼센트가? 자, 52.8%와 여기 서진이가 수업에 제대로 안 듣네요. 지수야 좀 아, 미치겠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동사가 누구, 주어가 누구니? 월 스펜트가 주어의 동사예요. 얘가 동사고, 자, 얘가 주어고 동사지. 네. 자, 호텔이나 시밀러 에스타블리시먼트에서 머무는 것은 52.8%를 차지했고, 네. 자, 홀리데이 트립의 14.1%가 어디서 보내졌다? were spent at other collective라는 건 합동이야. 합동 숙소, 공동 숙소를 말하는 거야. 그쵸. 우리, 그런 데 있지. 유스 호스텔 같은데. 게스트 하우스. 자, 여기 이런 데서 얘들아, 이런 공동 숙박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서 만약 자면은 되게 뭐가 막 분실이 많이 돼. 심지어 막 속옷도 없어서 얘들아. 진짜야. 선생님이 옛날에 여기서 한번 잤다가 난리 나는 줄 알았어. 다 훔쳐가갖고. 그냥, 진짜 완전 무일푼 그 돈은 안 훔쳐가는데 옷을 다 갖고 간 거야. 돈을 안 훔쳐가고 옷을 훔쳐가야. 그 돈을, 왜냐면 선생님, 여기 이제 유럽 여행을 가면은 그때만 해도 어리기 때문에 무서우니까 돈을 복대에 차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내 몸은 멀쩡한데 내 주변 물건 하나도 없는 거야. 옷이 하나도 없는 거야. 옷 입은 게 다야. 여권은 다 여기 있었지. 아, 네. 아우, 진짜. 너 여행할 때 살아. 그래서 other collective accommodation establishment. 그치? 다른 공동 숙박 시설에서 보냈습니다. 보내셨습니다. 그 여행, 그 온난으로 버티셨어요? 그 옷으로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서 못 샀어. 버틸라 그랬는데. 참, 근데 되게 웃기다. 이건 되게 웃긴 얘기인데, 한국인도 못 믿어. 한국인도 못 믿어. 외국 가면. 그거 조심해야 되더라. 한국인 아닌 척해. 너무 웃긴데. 안녕하세요. 맥주 누나도. 한국인. 일본인.